갑자기 나왔어요. 여기 취재 왔는데요. 네. 이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7시 반이요. 7시. 한 대는 4시 반에 끝나고, 네. 한 대는 7시 반. 하나는 11시. 여기 막 이렇게 막 돌거나 하진 않으세요? 돌기도 하고, 네. 여기 있기도 하고, 네. 아까 전에 기자들이 많이 왔고, 네. 이제 웬만하면 그냥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 원하시면 이쪽에서 어떻게 좀 원하시면 네. 돌아주고, 네. 한 대는 여기서 돌방이 있고, 네네. 기자들이 또 아직 KBS랑 MBC 이런 데는 안 왔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제 광화문이나 그쪽으로도 이제 돌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요거 이제 좀 뭐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아까는 사실 여기서 많이 축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우리가 아는 중인데. 네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축구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 있는 거예요. 좀 아까도 사진 막 축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드릴까? 뭐 원래 가는 쪽이 어느 쪽이세요? 뭐 광화문이나 뭐 그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네, 저 경복궁에서 광화문으로 이렇게 돌까요? 네네. 이게 그러면 언제 기획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시작된 거예요? 아, 어쩌니까 바로 연락, 늦게 연락이 와갖고. 네. 나도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시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아예 그럼요. 저기 저 홍민모 감독. 네. 뭐, 축구 앞에서 감독 내정 아니었으니까, 저기 뭐야, 현대, 네. 아, 울산 현대. 네. 팬덤에서. 네. 우리 시즌 시작하려고 감독 빼가냐. 네. 지금 뒤에 계속 켜져 있는 거죠? 예. 여기 한화는 야구 때문에 많이 가시고요? 예, 야구. 그리고 저기 여의도 키움. 여의도 키움이요? 네. 아, 거기도 야구? 네. 아. KT. 전문적으로 난 엄청. 네. 해요. 아, 딱지도 많이 끊고.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연예인들? 네. 팬들? 그리고 뭐, 악플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봐도. 네. 내용이 좀 민망할 정도로 악플다는 게 있어. 아, 민망한 내용들? 네. 그런 내용 자꾸 보내는 차도 있어. 그러면 네. 우리 안 한 말이에요. 아, 그런 거는 좀 걸러서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기사들이 안 걸려 그래요. 왜냐면 그런 걸 하면. 네. 아이, 그, 만일 이런 데 나와서 뭐라 그러면. 네. 시위라도 좀 귀찮아요, 내용이.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또 이런 또 메시지가 또 전달되는 거니까 또. 네, 우리가 저쪽에서 원하는 분이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네요. 그럼요. 많이. 예. 그러니까는 여기 한 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저 광화문 내거리 또 가야 돼. 여기서 내리드릴게요. 예. 아,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바퀴 더 들고 와야지. 한 바퀴 더 들고 오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